교과서입니다. 이제 중위 도덕인데 이제 기말 부분, 중위 도덕 기말 부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국가의 필요성. 그러니까 국가 이전의 국민들이 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의해서 뭐라고요? 선하다, 악하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에 따라서 사회 계약을 해서 다 국가를 성립시켰다. 그런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면 사회는 뭐라고요? 국가예요. 그러면 사회를 계약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국민들이. 어때요? 그 국민들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뤘다고. 그러면 선하냐, 악하냐, 백지냐에 따라, 본성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나 내 권한을 위임하느냐, 국가를 어떤 특성으로 보느냐, 권한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 있느냐.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악설,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따라서 사회계약을 로크, 홉스, 루소, 아니면 공자, 맹자, 고자, 뭐 이런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에 따라서 사회계약서를 다시 다 배워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 그건 안 나왔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권은 인권이라는 건 인권,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했다. 아니면 하늘을 꼭 자연으로 치면 자연이 줬다, 자연권이다. 자연, 하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주권이 있으면 너도 주권, 나도 있지. 주권자들끼리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독립대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누가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회 계약을 해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라고 치면 소극적 국가가는 처음에 개인의 자유보장, 왜? 의회, 귀족, 성직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이 왕한테 야, 너네 맘대로 하지 말고 여기 써 있는 데도 좀 해. 이게 헌법이에요. 권리장전, 권리청원, 대헌장, 세계인권선언도 그렇고 헌법 구실을 하는 걸 여기다 주고서 네 맘대로 재산 걷지 말라고. 그래서 재산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무슨 자유 이렇게 열고가 막돼 있어요. 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게 소극적이에요. 왕아 나좀 못살게 굴지 마 이렇게. 그러다가 근대에 와가지고, 야, 사회권이라는 게 생기니까, 아, 사회복지로 인간다운 생활 좀 하게 해줘. 국가가 책임 좀 줘. 하니까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라는 게 인간다운, 인간답다. 그러면 밥만 먹으면 되냐? 영화도 가끔 보고, 뭐도 해야지. 사람답게. 이해되세요? 인간답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점차. 근대화가 되고 하면서.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수준으로 적극국가,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국가가 뭔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 10조에 나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이 헌법 10조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바탕으로 민법과 형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어요. 민법, 형법, 행정법. 이런 법을 중심으로 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고, 이 민법에, 뭐, 이게 일반법이라면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고, 상법에 특별법으로 어음습별법이 있고, 이런 여러 법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헌민형이 국영수예요, 국영수. 이해됐어요? 헌민형이 국영수고, 행정법이 국사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시장에 있는 비민, 일반인, 시장에 있는 상인들만 부자였다가 시민이 노동자까지 했다가 나중에 여자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야, 시민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거야, 권리와 의무.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애국심으로 국가, 그러니까 국가 형성하는 거야,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한다, 지킨다 하는 게 도덕적 근거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도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이 되는 거야, 법. 법을 아무리 늘어도 도덕보다 커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비난받지만 이거는 처벌받는 거야, 강제 규정. 자,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겠다. 동의하고. 이게 사회계약 맞잖아. 사회계약에서. 내가 사회. 근데 애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 계약 안 했는데요. 자동으로 친다. 계약한 걸로. 태어나면.
혜택론. 그래서 일정한 혜택, 국가에서의 혜택, 그 법을 지키니까 무질서 상태가 아니지. 거기서 포함돼서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도움이라고 본다고. 자,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 사익도 있지만. 왜? 자, 어떤 사람의 자유와 어떤 사람의 자유에 충돌하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 평등이 되지. 그러면 이 자유든 이 평등이든 전부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법은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은 복종 안 해. 법이 잘못 만드는 거야. 악법이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평화적으로 해요. 불법 시위가 아니라. 근데 법은 안 지켰으니까 이건 불법은 맞는데 시민 불복종 운동, 촛불 시위를 하든 뭐를 하든 불법이지만 평화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법을 고치자는 거예요. 됐나요? 자, 정의란 것은 사회적 정의예요. 법은 정의와 안정성, 법적 안정성, 법의 3요소가 안정성이고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한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에 합쳐져야 돼요. 이게 법의 3요소예요. 법의 3요소 특징, 한목적성. 법학개론에 처음 나와요. 한목적성은 뭐냐? 목적이 뭐야? 행복 추구, 인간다운 생활. 뜻에 안정성은 뭐야? 법을 꼭 지키라는 거야.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고. 악법도 지키라고. 정의는 뭐야? 악법은 못 지키겠다는 거야. 올바른 것만 하겠다는 거야. 이세 개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뜻에? 그럴 때이 정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안정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 안정성을 강조하면 보수, 정의를 강조하면 진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치? 어떤 상황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차별해서 합의하고 이거 보면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분배를 해서 나누어져 평등하게. 그럴 때는 업적에 따라, 노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러면 자, 분배를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빵 똑같이 크기로 줬어. 그러면 아, 등치 큰 애는 배고프다고 하고 등치 작은 애는 아, 나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하고 버리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만큼 일정량을 준 다음에 조금씩 준 다음에 더 먹고 싶은 사람 여기서 갖다 더 먹어.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더 먹고 싶은 사람 더 먹어. 이건 불평등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실질적 평등이 될 수도 있는데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분배에 대해서. 됐어요?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다운 삶, 이게 뭐라고요? 한 목적이라고. 한 목적을 통해서 도덕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한 목적에 맞게 법은 1차 합의를 했는데, 1차 합의를 했지.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지, 합의로. 근데 시대가 달라지잖아. 그럼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야. 헌법적? 한 목적성에 봤을 때이 법은 정의에 안 맞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의에 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헌재를 통해서 법도 개선하고 이런 제도 있는데 아, 사람들한테 계속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돈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치제도, 아니면 경제제도, 아니면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단결권, 그지? 교섭권, 노동쟁의권, 단체행동권 이런 거 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도가 바뀌어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공정이 뭐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 화두야 화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정한 경쟁 자 이런 건 똑같지 선행학습을 하지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 시험 보는데 여기 70점까지 와 있지 얘는 선행 하나도 못했지 그럼 촘수부터 하지 아니 머리가 똑똑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과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잘 보게 하는 게 여기 과연 옳으냐 수시가 맞냐, 정시가 맞냐,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경쟁의 공제에서 자, 공부할 기회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줬느냐. 규칙으로 합의를 잘 해가지고 합의한 대로 잘 지키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패자에 대한 그래서 떨어지는 아이들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되세요? 네. 교육제도로 생각해도 이게 다 있어요. 다 고민하는 거고. 근데 부패는 뭐야? 썩었어. 책임있는 사람들이 힘을 어긋나게 사용해가지고 특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가 현대적인 음소제라고 하는 거고. 왜? 부모들이 다 스펙 만들어주니까. 정시는 뭐야, 이거? 정시? 감정에서 가까운 사람들. 실력이 아니라. 연고는 뭐야? 혈연, 학연, 지연, 알죠? 이런 연실주와 전고주의가 있으니까, 학연, 혈연, 지연. 너 같으면 안 하겠어? 폐해는 피해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되게 힘듭니다, 이거. 저 평생 살면서 도덕이 얼마나 힘드냐면, 아,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화장실 가는 것도 고등학교 때 깜짝 놀랐다고. 화장실이 있더라고. 선생님 가는 거. 그전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것처럼. 또 이게 도덕 기준이 되게 봐가지고 아무리 파란색이 늦은 시간에 해도 횡단보도 색깔 안 되면 안 바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건너라 그러고 불더 오라 그러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안 하잖아. 도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럴 때는 안 건너도 된다는 거. 엄청 혼란스러워. 도덕적 규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탄력성이나 융통성이나 상황에 따른 논리나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섬세하게 안 배우고 너무 줄기만 배우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외국인들도 나라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 달라요. 어느 나라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나라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나라는 다뭐 이렇게. 그죠? 풍습도 다르고 이 도덕의 기준도 다르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옷 벗으면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상세하게 탄력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덕 수업이 안 돼갖고 내가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반부패, 완전히 막 부패하거나 부패 방지 제도 있는데 왜안 돼?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반부패 문화, 확립하고 이게 뭐라고요? 인류 사회 이래로 계속 있었을 거야, 아마 그지? 어느 정도 시스템화 잘 시키냐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북한 협력 대상이다, 경계 대상이다, 적대 관계다. 우리 때는 이렇게만 가르쳤어. 우리 때는 김일성 주위에 혹 있다고 가르쳤어. 수술해서 없었다고 했나? 근데 협력 대상 여러분아, 여러분아. 협력의 대상도 되고 경계의 대상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불법 점거 중이야. 세계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야 어떻게 보면 빨라지. 헌법적으로 뭐라고? 이 나라를 인정 안 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라고? 어쨌든 소통하면서 그래. 객관적 사실하고 보편적 가치하고 뭐 바라보는 시각하는데 국내적인 문제하고 헌법적인 문제하고 국내적 헌법적인 문제 그다음 전 세계적인 문제 다른 나라로 보잖아 어디서는 이해되세요? 뭐 역사적인 문제 이렇게 더 자세히 가르쳐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북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북한이 분단 직후에는 여기가 더 발전됐어요, 여기보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이 많이 쫓아갔어. 근데 이제 군부독재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여기를 이용해 먹었어. 그 적국으로. 여기 내부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랑 어떻게든지 부드러운 상황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실체를 교육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통제됐어. 인권을 침해받고 있어.
우리나라도 TBF는 부분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통제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지. 출신 성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 딱 이런 나라도 많아. 인도도 그렇고, 그지? 근데 공산당이냐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아. 공산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당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개인은 자유로운 창작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공산당에서, 공산당에 협조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공산당 있는 나라랑 비슷한 현상이고. 그러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됐다는 거지. 그냥 민족 공동체의 구성요소이다, 통일의 동반자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통일할 건데? 그래서 통일할 때 뭐가 준비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통일할 때 부작용은 뭐고, 그걸 대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장래에 통일이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있으니까 뭘 준비하라고. 없잖아. 통일 온걸 내가 많이 써서, 웅변대에 통일 온 건데, 나가가지고 내가 몇십 장 상탔거든. 그러니까 통일 교육 자체는 굉장히 내가 많이 알고 글도 쓰고, 옹변한 것도 쓰고 그러는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 가르치면, 이 사람들, 이탈 주민 지금 살아. 남한에서 어려워. 왜 어렵고, 이 사람들, 그거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 수용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말고 대량으로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른다는 거지, 다 물어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준비 덜 됐다는 거야. 통일되면 인간다운 삶 보장, 어떻게 보장할 건데? 거기에서 나만이 잘 산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우르르 내려가고 노동자 돼가지고 되면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해되지? 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할 건데? 돈이 얼마큼 드는데? 자,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얼마큼 구체적으로? 이게 맞출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럼 통일이 어떤 식으로 하냐 때문에 비용 차이가 팍팍 나는데. 이해됐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해서 이것저것 찾으면 그런 방향성으로 얘기한 논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너무 적다는 거지. 차라리 통일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통일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해돼? 자, 국가사회 노력, 자,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어떻게 해주지? 우리 민간인이. 방금, 위에 국가보안법 위반일걸? 다 차원에서 통일 준비. 그러니까 다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데? 몰라, 하나도. 안보이식 가지기. 그러면 적으로 생각하면서 다 차원에서 통일 준비하고 관심 가지고, 관심만 가지면 뭐 구체적으로? 맨날 관심만 가지래.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을 해서 통일됐을 때이 장사하면 대박됩니다. 이런 거 알면 관심 가져 안 가져? 통일되면 이 지역 부동산값 올라갈 겁니다. 가져 안 가져? 통일되면 이런 기술자들이 북한에 만나서 내려오면 이런 사업하는 데 도움될 겁니다. 아니 엄청난 차이는, 통일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렇게 발전돼서 이런 역동성을 가지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랑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통일되면 된대. 왜? 딱 하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통일교육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쭉 쓰면 다쓸수 있는 것만 써 있는 거예요. 구체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제대로 해서 통일이랑 교과 도덕 말고 나눠서 해줘야 진짜 통일교육 준비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면 통일교육. 적어도 남북한이 진짜 통일되고 싶으면 통일이랑 교과목 하나가 있어야 돼. 매번 배우진 않더라도. 중학교 때한번딱 배우는 정도면 고등학교 때는 좀 부담되니까. 왜? 중2 때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지.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미래학과 연결할 수 있어. 통일이 됐을 때 국제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통일이 됐을 때 산업이 어떤 게 발전하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가 뭐고, 옛날에 분단된 나라는 어떻고, 삼국시대 때는 어떻고, 남북국시대는 어떻고,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통일됐었고, 그때, 그 상류층은 어땠고, 하류층은 어때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그걸 통일로 가는 데서 어떤 역량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런 거 배우면 되잖아. 안 그러냐? 혼자 녹화했어.